조현민 성추행 사과, 술에 취해 기억 잃어 자숙하겠다. 점. 영화 꿈의 재인 조현민 감독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. 조현민 감독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을 사과했다. 조 감독은 이 글에서 저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장문의 사과글을 게재했다. 그는 2013년 인디포럼의 폐막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피해자분께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며 다음 날 연락드리고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. 그는 이어 올해 다시 사과를 드리려 했지만 그것 역시 피해자분께 부담과 고통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돌이켜보니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덧붙였다. 조 감독은 앞으로 일체의 공식 활동과 작업을 중단하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. 앞서 한 매체는 조현민 감독이 지난 2013년 인디포럼 폐막 뒤풀이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. 조현민 감독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꿈의 재인을 통해 주목받은 신예 감독으로 제17회 디렉터스 컷 시상식 올해의 신인 감독상, 제42회 서울 독립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.